016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퍼시스입니다. 퍼시스, 은는 동사는 1983년 3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12월 24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사무가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사무가구 산업은 원재료의 대부분이 PB, MDF 등 목재류와 크롬 도금 강판 등 철강류이며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함. 동사는 구매본부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 구매원가를 절감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1983년 3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책상, 책장, 파티션 등 사무용 가구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사무용 가구 전문업체임. 국내는 전국 240여 개의 전문 유통 대리점을 통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수출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중동,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세계 55여 개국에 판매.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브랜드 파워 및 공급망과 더불어 계열사인 팀스, 일룸, 시디즈와의 시너지 효과로 경쟁력 확대. 재무 IT 기업을 중심으로 사무가구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션데스크와 사무의자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연가 구조 개선에도 운반비, 판매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하이브리드 워크 일상화와 함께 모션데스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베트남 법인을 통하여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됨. 2023년 3월 29일 기준 장마감 퍼시스의 시가총액은 3,3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퍼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24위입니다. 퍼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1150만 주입니다. 퍼시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퍼시스의 퍼은 57.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7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52,7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7번지억 원, 287억 원, 3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0번지억 원, 451억 원, 59억 원입니다. 퍼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번지 19%이고 유보율은 3,798.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3.92이며 전일 대비해서 8.98 더하기 0.37%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9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3 더하기 1.2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시스의 2023년 3월